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밀면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6월달 CPI가 9.1% 나왔는데요. 네. 전월에 8.6%, 예상 8.8%를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근원 CPI는 5.9%를 기록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 6%를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인플레 피크아웃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6월 달에 유가 하락, 곡물 원자재 가격 하락이 미반영된 철진한 자료다 이렇게 또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곡물 수출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개되는 와중에도 지속되는 와중에도 곡물 수출이 재개되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거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을까요? 순 매도를 했을까요? 순 매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가까이를 순 매수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기관들은 1조 8천억 정도 순 매도를 한 걸로 나타나면서 서로 엇갈린 흐름이 나왔는데 혹시 그 누적 순매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주로 IT, 또 자동차, 화학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었고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관들은 반대로 운수 장비, 제약, 음식료를 제외한 업종을 전부 순매도화해가지고요. 예. 경기 민감주를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인플레 피크아웃 찍은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히 완전히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7월 FOMC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에 열리죠.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75BP 인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분위기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강력한 매파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9월 달 이후에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하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굳이 강조를 합니다만 네. 메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닥터 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루비니 교수도 이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표들도 보면 7월 PMI 제조업 지수, 또 서비스 PMI 제조업 지수가 2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경기 침체 시그널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조업 지수가 최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은 침체 국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FOMC를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목요일 날 FOMC 회의 결과 금리 발표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금리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분기에는 -1.6%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분기에는 0.4% 이제 성장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건가요? 네, 예상은 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1.9%가 나올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안도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S&P 500 그 500개 업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 이번 주에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지난번에 스냅
실적 발표 이후에 SNS 관련주들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내렸죠. 네, 이번 주에도 이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거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또 급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 스냅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2000년 버블닷컴 때를 연상케 한다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 하나하나의 실적 전망이 반드시 또 예상치에 부합된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 대상치가 버블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네.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풍이나 이런 재료나 이슈에 좀 민감하지 않은 실적을 네. 동반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KT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통신 공용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진이라는 이제 콘텐츠 지주사를 통해서 지금 24개 드라마를 제작 유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박 공동 제작을 하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미디어 매출이 2년 새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이 신냉전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자국 방위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주포나 전차 수출을 위해서 현대로템이 급등을 했었고요. 또 이제 방산 관련 업체들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또 LIG 넥스원 우주 항공 쪽에 지금 본격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방위 산업 관련주들 역시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어젠가요? 가상 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추진설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 쪽에서 저는 이 비덴트나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적인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모화학 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토종 백신 진단 지금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공동으로 또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CMO 쪽의 매출이 내년 1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진단키트 중에서는 지금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와 포함해서 1분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선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휴마시스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통신업체 중에서 KT, 그리고 방산업체,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비덴트, 그리고 위메이드, 다음에 폐배터리 신사업이었죠. 코스모화학,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휴마시스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